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큐티 메시지는 앞에 조금 하다가 제가 잘못 읽어서 다시 녹화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은 33장 2절과 3절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읽다가 발음이 틀려서 다시 녹화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흥분해서 발음이 틀릴 정도로, 다시 녹화할 정도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하기 전에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대 뜰에 갇힌 경험, 이거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슬픈 경험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경험, 이것은 더욱더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이런 구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일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주권자요, 창조자요, 완성자요, 시작하시는 분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아멘. 어떤 일을 응답하시는가?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알지 못한 일,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읍이 나을 것이다.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즐거운 소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메시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다. 아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사건, 내가 결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 경험입니다. 오늘 적용,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